다음 2번. 여기서 있습니까? 됐어. 이리 와. 자, 저녁 일과로 해상병 전투복 상하이 착용하는 방법 교육 실시한다. 자, 복장을 착용했을 때 단추 상의의 단추 라인과 바지의 지퍼 라인 그리고 지퍼 라인 그리고 요대 너는 똑바로 서 있어. 다음. 요대 버클, 금색 버클 보이지? 이 라인이 일직선이 되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예? 예. 다음. 차후 요대는 배에 힘 빼. 힘 뺀 거. 안쪽에 보면 길이를 조정을 할 수 있어. 예. 약 10cm 정도만 남겨놓고 절단한 다음 흑색 모델을 정확히 착용했을 때 배 집어넣어. 더 집어넣어. 집어넣어. 다음, 요대를 채웠을 때 힘줘. 자, 금색 요대 끝단이 정확하게 첫 번째 요대 거리 그 옆에 위치시킨다. 뒤로 돌아. 버클 풀어. 단추 열고 짚어 내려. 다리 벌려. 자, 이 상태에서 소대장이 지금 김영철 훈련병 손이라고 가정을 한다. 잘 봐. 먼저 혼자 할 때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적당하게 다리를 벌린 다음 가상의 선이 있다 생각하고 상의를 주름을 잡을 거야. 주름을. 소대장 뒤에 주름 잡은 거 보이나 보이나? 보인다. 앞쪽 부분을 힘차게 당겨서 이렇게 앞에 주름을 없애주는 거야. 알겠어? 네. 그런 다음 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안쪽에 접히지 않게 아지런히 정리를 실시한다. 앞으로 돌아. 그대로 돌아. 다리 더 벌려. 한 번에 안 돼. 계속적으로 복장을 가다듬으면서 배에 집어넣어. 배에 집어넣어. 최대한 앞쪽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한다. 알겠어? 예?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퍼 안에 손을 넣어서 남는 끝단을 집어넣어. 아, 손 집어넣어서 안에 상의를 당기란 말이야. 팽팽하게. 그렇지. 상의를 당기란 말이야. 팽팽하게. 그렇지. 그렇지. 팽팽하게 당겨준다. 됐다. 지퍼 올려. 벌려. 차렷. 지금 김영철 훈련병은 배가 나와서 지금 이쁘게 안 잡혀. 지금 알겠어? 예?